이곳은 텍사스 그 데니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태어난 이 뒤에 계시는 분, 아이젠하워 34대 대통령의 그 생가가 여기에 있습니다. 여기 6년 반 전에 여기를 왔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도 문을 닫은 거예요. 안녕하십니까. 제가 도착한 곳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평판이 훌륭하신 분이에요. 남들에게 그 씹힘을 당하지 않는, 제 생각에 아마 유일한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. 그분이 이 뒤에 계신 그 동상의 주인공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. 이분의 생가가 바로 옆에 있는데, 이곳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클로즈가 됐어요. 그래서 여기 일하시는 그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서 사정을 하고 제가 여기를 들어왔습니다. 대신에 건물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건물 안에 가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태어난 작은 방이 있고, 또 그분이 세계 2차 대전을 유럽에서 연합군 사령관으로 복무를 하고 별 5개를 달고 이곳에 왔을 때 거기서 식사를 하던 그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요. 이건 마을 유지들과,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그러한 또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6년 반 만에 여기에 왔어요.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. 뉴욕 업스테이트에 있는 그 웨스트포인트. 그래서 맥아더 장군보다는 후임이고, 맥아더 장군의 부관을 4년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진급이 늦어져서, 뭐 하여튼 그러다가 맥아더 장군이 또 추천을 해서 계급도 승급이 되면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고속 승진을 한 그러한 분이고, 유럽의 그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는 미국의 사령관으로 유럽을 진출을 했다가 유럽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내정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, 그 이후에 별 5개를 달고 제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의 그 별 5개를 단 원수가, 많은 분들이 그냥 한국 분들이 가장 잘 아는 분이 맥아더 장군이잖아요. 미국도 대통령보다 맥아더 장군이 더 유명합니다. 그래서 미국 사람은 애, 어른, 누구든 맥아더 장군 하면 다 알아요. 그렇지만 어느 대통령 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맥아더 장군 외에도 또 6명의 장군이, 아이젠하워 장군, 또 해군 제독으로 근무한 니미츠 그 제독이 있어요. 그 니미츠 그분은 존슨 대통령의 무덤이 있는 그 남쪽 텍사스 그 이웃 마을에 살던 분이에요. 그래서 거기에 태평양 전쟁 기념관이 거기에 있어서 거기도 오래전에 갔었죠. 그래서 그곳에서 살펴보니까 미국의 거의 모든 대통령 이분들은 전부 군인 출신이에요. 근래에 클린턴, 오바마, 트럼프 이 세 분을 제외한 그 이전의 대통령은 다 군인 출신들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그 이전에 아닌 분도 있어요. 그러나 디어도 루스벨트 미국의 26대 대통령, 그분은 또 스페인과의 전쟁도 참전을 하고, 뭐 하여튼 그냥 그 실제 전쟁에서 앞서 나갔던 그러한 분들이에요. 존 F. 케네디는 맥아더 장군 휘하에서 그 필리핀 방명군에 거기에 그 해군 그 어뢰정 총장으로 근무를 했던 그러한 분이고, 또 닉슨, 뭐 로널드 레이건, 존 포드,
지미 카터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다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실제 근무를 하고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제대를 하면서 미국의 사람들의 그 정서에 맞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다음에 대통령을 했어요. 그러니까 한국에는 많은 분들이 뭐 조금 집안의 어떤 그 내력이나 금전 뭐 이러한 것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군대를 기피하고 나중에 그 문제가 이제 정치인으로 되면서 항상 그 말썽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것이 있지만 미국은 유럽에서부터도 그 귀족 가문에서는 항상 그 아들을 군대에 내보내서 최일선에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그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기질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부모님은 그 청교도의 후예입니다. 그래서 그 메노나이트 그 분들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청렴한 그러한 삶을 살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.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그 당시에 부통령으로 있던 분이 닉슨 대통령이에요. 근데 이제 그분이 대통령으로 가기까지 그 험난한 길이 많았어서 아이젠하워 그리고 존 F. 케네디 그 이후에 린든 B. 존슨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월남전을 확대를 하였고 린든 B. 존슨 대통령이 1969년도에 그 명동에 있는 조선호텔 그때 막 지었을 때에요. 그 노란색에 그곳에 왔을 때 제가 거기서 봤거든요. 그 일대에서 퍼레이드 하면서 그러한 분이었고 그 존슨 대통령 후임으로 닉슨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만 그 워러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그리고 물러나고 또 존 포드 그때 당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승격이 되고 존 포드 대통령 물러나면서 지미 카터 그 땅콩 장사들 그 자깅조하는 그 양반이 그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이제 그러한 계보들이 있는 것이죠. 이곳에 그 데니슨의 기차가 다니던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기차 길역 오막살이 집에서 세상을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. 으로 취임하기 그 사이에 이 집을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사진이 기념관 이곳은 방문객이 많지 않은 곳이라서 6년 반 전에 여기 왔을 때도 예, 관리인 그분이 한가하니까 저를 직접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쪽에는 그 부엌, 이게 집의 옆모습이에요. 그리고 그쪽 바로 옆에는 다이닝룸, 거기에 테이블도 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앉아서 식사하고 좌담회 하던 그 의자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서 그리고 이 방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출생을 했어요. 작은 방이에요. 미국에 지금은 이렇게 막 대규모의 막 으리으리한 집들이 있는 것이지만 옛날에 그 서민들의 방은 한국의 사랑방?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그 단편 소설에 나오는 그러한 사랑방 그 정도 크기예요. 안방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확충을 해서 뭐 크게 의리하게 그렇게 꾸미지만
사람 사는 곳은요, 한국이나 이곳이나 기본은 다 같습니다. 옛날 조선시대 그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히려 한국 집들이 더 으리으리해요. 한옥들이 그 미국의 귀족들과 한국의 양반들의 그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. 전혀 미국의 그 귀족들에 비해서 꿀릴 것이 없었던 그러한 조선시대였었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